안녕하세요, 플레레입니다. 이번에 해볼 모바일 게임은 마이라바 랭킹전이라는 게임이에요. 지금 우리 라바 친구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네요. 그래, 너희들이 원하는 걸 사줄게. 푸드. 먼저 얘네 밥부터 줄게요. 바카만 알사탕 먹고 싶다고 했었고, 다크 초콜릿도 먹고 싶다 했었고, 그리고 우리 딸기도 좀 먹을까? 자. 1단 점프, 2단 연속 점프 뭐 다 가능하죠? 레디 고! 오, 독버섯 먹으면 안 되는데! 이거 이게 잘 피... 오! 날아갔어! 잘 피해줘야 되더라고요. 다시 옐로우로 해봅시다. 옐로우가 간다! 좋아. 아! 안녕. 라바야. 아, 독버섯 저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, 저거. 여기 원래 여러분들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먹게 되네요.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모을 수가 있고, 이 팡팡팡이라는 게임은, 헐! 벌써 에너지가 부족해! 아니, 너희들 벌써 배가 고픈 거야? 그러면, 이제 다른 걸 줘볼까? 처음에는 이제 기본 음식으로는 소세지가 나와요. 보통 소세지가 나오고, 뭐, 땅콩도 있고요. 이번에는 방울토마토 먹자. 레몬맛 알사탕이랑. 요쪽에 보시면 이제 코인이 나와 있죠? 그 코인으로 이제 음식을 사는 거예요. 야, 근데 너네들. 내가 방금 줬잖아. 그렇게 많이 굶기지 않았다고. 게임을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빨리 달더라고요. 이제 다 먹었다. 많이 찼으니까 다시 게임을 하러 가자. 이번에는 팡팡팡. 팡팡팡. 오, 깡통이네. 캐릭터끼리 밀어서 합하면 숫자가 더해집니다. 각 캐릭터의 숫자를 128로 만들어 도어락을 풀어주세요. 128? 오, 도어락. 아, 이 캔 뚜껑이 도어락이구나. 아니, 이거를 128로 만든다고? 가능한 걸까요? 지금 1인데? 아, 합치면 이제 숫자가 합쳐지는구나. 저 숫자들을 합쳐서 128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. 그래, 한번 가봅시다. 오, 이거 만들 수 있을까? 오, 일단 스타트 좋고. 좋아요, 아직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합치고. 저 가운데 있는 저 시커먼 건 뭐지?
이거 뭐,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, 이거? 어, 뭐야. 벌써 너무 쳤어. 너무 쳤어. 아니. 저기 합칠 수 있겠다. 그리고, 어머, 잘못 눌렀어. 옐로우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? 그래, 이어서 해보자. 고! 오, 상쇄됐네요? 좋다. 이거 진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? 그렇습니다. 저 기록도 갱신을 했대요. 와, 좋다. 근데 128까지 정말 잠금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. 아쉽다. 다음 게임으로 러브러브라는 게임을 해볼게요. 되게 하트가 막 하트 물풍선에 둘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죠? 둘이 러브러브 하나 봐요. 어이구. 이게 터치를 하면은 얘네 둘이 이제 갈라져요. 저렇게 따로따로 갈라지고 터치를 안 하면은 합쳐져요. 러브러브 하는 상태로. 그래서 저기 벽돌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요. 하트 안에 둘이 들어가 있을 때 너무 귀여워. 이게 물풍선 하나라도 한 캐릭터라도 부딪히면은 얘가 죽거든요. 옐로우. 아니 아까는 빨강색. 아니 저 분홍색 친구 저거 지금 러브러브를 빨강 라바랑 노랑 라바랑 같이 하는 거예요, 지금? 그럼 안 되지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아니 됩니다. 다시 빨강 라바로 돌아왔어요. 다시 돌아온 거니? 어휴, 저 친구 저거 위험한 친구네. 뽁뽁뽁이라는 게임도 해볼게요. 이거 되게 웃겨요. 이게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이렇게 탭해서 얘네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얘네가 이제 사방팔방에서 나오거든요. 이 아이들을 다, 엄청 그르렁거리고.